여기는 강원도 정선, 깊은 산 속에 자리한 화암동굴입니다. 이곳은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채굴하던 천포광산이 있던 곳으로 국내 5위의 금광이었습니다. 화암동굴로 향하는 모노레일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모노레일은 동굴 입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화암동굴의 매표소입니다. 입장권과 모노레일 탑승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노레일은 정해진 시간마다 운행되기 때문에 승차장에서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모노레일에 탑승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동굴 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도착한 화암동굴 입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합니다. 화암동굴로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는 관람 안내도가 있습니다. 동굴 내부의 구조와 주요 지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암동굴로 들어가는 터널길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화암동굴은 금광맥이 있는 곳이어서 일제시대 때 강제로 금을 캐던 노역살이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금을 캐던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광부들의 고된 노동이 느껴집니다. 돌을 부수는 전방 암술기에서 광부들이 일일이 떼어내지만 금이 단단한 암석의 쪽으로 발표시키면 금광석들이 암석들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광산이 활발히 운영되던 시절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있어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갱도들도 많이 보입니다. 좁고 낮은 공간에서 일했을 당시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실제 금광맥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돋보기를 통해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미리 조명으로 마치 수족관 통로를 연상케 하는 아름답게 꾸며진 통로가 있습니다.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동굴 입구부터 있었던 도깨비 캐릭터와 광산차로 만들어진 포토존, 그리고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노다지 궁전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많은 계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노다지 궁전은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채광 당시 금이 가장 많이 나온 곳입니다. 위쪽을 보면 금광석을 채광하기 위해 올라가던 목재 동발을 볼 수 있으며 약 50m 높이까지 올라가서 채광 작업을 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위쪽에는 여전히 일하는 광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부 갱도와 하부 갱도를 연결하는 수직 90m에 365계단이 있는 금맥 따라 365구간이 보입니다. 금맥 따라 365의 계단으로 내려가기 전에 동굴 역사를 보여주는 샌드아트가 동굴 벽면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길기 때문에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굴 내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차동환 경측 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분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계단을 다 내려오면 동화의 나라가 나옵니다. 동화의 나라 입구는 도깨비의 입으로 표현되어 있어 재미있습니다. 앞서 계속 나왔던 도깨비 캐릭터가 금을 채광해서 최종 금괴까지 만드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끼비들을 지나치고 쭉 하다 보면 미디어 아트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한 바퀴 돌면서 볼 수 있는 이 공간에는 동굴 벽면에 아름답게 표현된 꽃들이 있습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로한 다리를 쉬게 해주고 예쁜 꽃들을 보면서 잠시 쉬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이제 여러 동화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 나옵니다. 다양한 동화 속 이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암동굴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볼거리가 풍부한 장소입니다. 동화의 나라를 나오면 금의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기증된 금괴를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다 얼마일까요? 화암동굴 내부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보들도 곳곳에 적혀 있어서 단순히 동굴을 탐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가치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금으로 표현된 장면들과 함께 제공되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제 천연종류동굴로 가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곳은 화암동굴의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천연동굴의 신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천연 종류동굴로 들어가면 형형색색의 조명과 커다란 종유석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공간은 엄청나게 넓어서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합니다. 이곳은 한 바퀴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천연 동굴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굴 지하수로부터 생긴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예술품, 유석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형의 종유석들은 지금도 1년에 0.1mm에서 0.2mm씩 자란다고 합니다. 이 유석폭포는 아시아 최대 규모에 속하며 높이가 약 28m에 이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커다란 종유석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조류석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도 아름답게 형성된 종유석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면 더 많은 신비로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동굴 안은 여름에도 춥기 때문에 겉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직계단 구간에서는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굽이 높거나 밑창이 미끄러운 신발, 슬리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종유석 동굴을 나오면 화암동굴 탐방의 모든 구간이 끝이 납니다. 나가는 길에는 강원도 정선군의 다양한 관광지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여행 계획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동굴 내부의 사진들과 설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완전히 밖으로 나가면 화암동굴의 체험이 끝이 납니다. 매표소와 주차장으로 가려면 내리막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암동굴은 넓고 천장이 높은 편이어서 관람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계단들이 많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도심에서 벗어나 이곳 화암동굴에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더위를 피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정선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